안녕하세요. 씨발. 제가 씻고 방금 누웠는데요. 나 잘라고 오라. 오늘 바빴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잠깐 우리 농담이나 조금 하다가 잘까 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QM형이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방해를 하고 싶었고. 졸리죠? 이제 자야지. 오래 안 할 거야. 아, 잘라 그랬는데. 아, 자세요, 여러분. 나한테 너희들의 그 저 무식갱이를 맡기지 마시고. 이걸로 아까 사진? 올라올까, 사진.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돈숨 CD 줬냐고요? 줬죠. 예. 이걸로 합시다. 아니, 그냥 얘기나 조금 하다가. 아니, 오늘 좀 치팅데이였어요. 오늘 여자친구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라, 언제 한번 보자. 아, 맞다. 신바님, 저 오늘부터 채식해요. 나도 다이어트 할 거야. 고기도 적당히 드세요. 채식하면 안 돼요. 왜냐, 인간은 잡식성 동물입니다. 육식도 해야 돼요. 눈사람 만드셨어요? 아니요, 눈만 존나 맞았어요. 다음은 우는 짤로. 우는 짤이 어딨어요? 치팅데이, 부럽네요. 치팅데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 데이트하는 날이라 그냥 오늘 뭐 처먹은 거죠, 뭘. 내일부터 또 풀떼기 먹겠죠. 고기가 최고지. 딱 자려고 했는데 라방 킥이 있음? 아, 그거 싫으시면 집으로 가셔야지. 어? 이걸로 키자, 우리. 제가 곧 가겠습니다, 형. 굿밤하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오워라. 나 좀 보자. 눈 오는데 눈사람도 안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눈을 맞았어요. 죄송해요. 저는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어떤 의도도 없어요.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책표지임. 오늘 무슨 회 드셨나요? 저는 회 안 먹는데?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마땅한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냥 해놓은 거고요. 꿈을 심어준다는데 왜 나에게 꿈을 심어주셨는데.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꿈을 한 모금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래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냥.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막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 그 관련된 그 정책에서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거지. 근데 우리 대통령님 뭐 마음이 뭐 우리 다 굶어 죽으라고 그러는 거겠어요? 설마? 아니겠죠? 당연히.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파나구시 신바님인가요? 네. 방금 켰어요. 농담이나 하다가 잘라고. 아, 이니스프리 그만해. 응? 타이밍 딱 놓치면은 안 하면 되는 거야. 왜 자꾸 또 해가지고.
님들 부산에 눈 와요. 아유,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부산 사람들 눈 보는 거 살면서 몇 번. 형, 내가 형 때문에 성경 읽어보고 있어, 무교인데. 나이스. Fucking nice. 안녕하세요. 이니스프리 꿀잠인데요. 꿀잠 자러 가세요. 이니스프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바님 요즘도 롤할 때 어머님 밥 얘기하시나요? 저 게임 안 합니다. 롤안 해요. 저 그거 해요. 그 핸드폰 게임. 울산에 왜안 오죠? 울산에는 그 현대중공업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안 옵니다. 부산에 눈 와서 너무 신남. 씨발, 부산 사람 DM 줘. 만나서 눈사람 만들자. 만약에 네가 해운대고 누구는 한 명은 저기 막 서면 막 이런 데 살고 그러면. 오늘 QM님 집 가서 뭐 하셨나요? 밥 먹고 다이아 고시라며. 그거 롤토 체스였는데요? 롤 아니고. 서리 트위치 언제쯤? 서리 앨범 좀 냅시다, 그것이. 앨범이 우선이지, 트위치가 우선이야? 니들 재밌는 게 다야? 우리 일을 해야지? 이 자식들이 그냥, 그것이. 맨날 그냥 놀고, 수다 떨고, 이런 것만, 어? 작업하는 거는 그냥 안중에도 없고, 이놈 새끼들이. 경주 명동 쫄면 드셔보셨나요? 경주는 가봤는데요. 명동 쫄면 안 먹어봤습니다. 경주 손씨라더니 경주에 사시나 봐요, 실제로. 저건가 보네. 종가인가 보네. 저는 종가가 아니에요. 그 반개예요. 재미도 있지만 님들 돈도 벌잖아요. 니들이 CD를 사야지 돈을 번다, 이 말이야. 사람이 없지. 지금 새벽이 4시인데 이 자식들아. 한 11시에서 12시에 켜야 사람이 많아요, 저는. 경주 자주 가요. 사는 건 대전. 오, 종갓집이구만. 이 시간에 뭐 먹으면 살찌겠죠? 아유, 뭐 살은 언제든지 뭐 먹으면 살쪄. 네임즈 100장 샀어요. 족가세요. 요즘 하시는 폰게임 뭔지 알려줄 수 있냐고요? 싫어요. 골로가 깝치나 골로. 골로가 깝치면 골로 가요. 깝치면. 눈썰매 타고 갈게, 만나자, 부산 피플. 여러분, 저거 장기밀매니까 조심하세요. 거의 눈 많이 오나요? 존나 많이 오죠. 제가 누구한테 족가세요라고 했지? 아, 알려주세요. 헐. 마이 스리라차. 스리라차 소스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눈 아직도 오는구나. 존나 오고 있죠, 눈. 존나 오고 있고요. 눈 좋아하세요? 괜찮죠. 20분 오다 그쳤다고요? 저는 눈 맞은 것만 한 40분 된것 같은데. 눈이 올까요, 우리? 하는 동안에. 눈이 당연히 더 좋지. 요즘 듣는 곡이요? 모르겠네. 요즘 듣는 곡이 뭐가 있을까요? MF 둠 앨범 안 그래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최근에 더 많이 듣고 있어요.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고요. 앨범 언제 나옴? 2월. 2월. 2월드. 발라드도 들으세요? 잘안 들어요. 서리 앨범곡? 예, 그쵸. 서리 앨범곡을 많이 듣죠, 아무래도. 빠바바바바바바밤. BY랑 합작 앨범? 야,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또 하라 그러냐. 6개월도 안 됐어, 6개월도. 하품 소리가 만의 절반이네요. 그런가요? 2월? 2월. 서유리 앨범 2월.
골로 가깝치면 골로 가가 지금 들어왔는데 원래 신발 광고예요? 네. R&B 들으세요? R&B, R&B. 2월에 나온 앨범 맞나요? 2월에 뭐 나온대요? 노래 방송도 한번 했어요? 저 아마도 내일 하지 않을까요? 너의 친구를 버텼네 나가. 디프런트 R&B, R&B. 허허, 이놈의 자식들이. 조심들 안 하나? 마지막 노래방이요? 가로사옥 나온 날. 가로사옥 나온 날, 마지막이었습니다. 내일, 저 라방에서 노래 많이 했는데요. 무 bitch, get out the way, get out the way, yo, get out the way. 오늘의 TMI요? QM이랑 TMI. 여자친구 어머니가 해주신 볶음밥을 먹었다. 오늘 탄수화물 존나 많이 먹었다. 오늘 책 빌릴 건데 뭐 빌릴까요? 왜 얼굴이 없습니까? 오늘 없는 날이에요. 사람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여기서 오는지 저기로 가는지 인생은 바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는지 저기서 오는지 여기로 가는지 저기로 갈 것인지 모두 다 아무도 알수 없어요. 저는 볶음밥 다 좋아해요. 약간 이제 가수면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졸리신 듯? 아니에요 아직 안 졸려요 잠이 안 와서 켰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짜시더라 졸린 눈이죠 저는 원래 눈이 졸리게 생겼어요 오 주의 영광과 편의점 갈 건데 뭐 먹을까요? GS인가요? GS면 그 치즈 브라우니 존나 맛있어요. 치즈 브라우니 꼭 드세요. 그거 먹으면 임신해요, 바로. 저도 임신해서 얼마 전에 아기 낳았어요. GB신가요? 노래방송 선배 찬양? 네, 저 찬양하는데요. 눈 쌓인 거 초딩 때 이후로 처음 본다. 진짜요? 안구독방 타자를 좀 치고 싶은데, 씨발. 치즈 브라우니 접수. 임신하고 싶으면 드세요, 여러분. 임신합니다. Get pregnant. 무슨 유접이에요? 애기 이름이요? 쌍송. 허쉬 초콜릿 원풀원 해요. 와, 그거 다 처먹으면 이빨 썩겠다. 안구독방 신고 해명했어요. 내가 안 했어. 씨발, 내가 니네 집에서 신고해서 뭐해, 미친놈들아. 애가 어떻게 생겼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치즈 브라우니.
애기 몇째 나왔나요? 아, 애기 얘기 그만해요. 부끄러우니까. 강동원 결혼하자. 강동원 씨 40살이에요. 속초와 고향인데 눈한번올때 1m 씩 그쵸. 형, 저 안고독방 놀았다 거기 계신 분 너무 살벌해서 나왔어요. 다 좆밥이에요, 걔네. 그냥, 좆밥들이 센 척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해, 그리고. 안고독방 안 와도 돼요. 병신들밖에 없어요, 거기. 저를 포함해서. 맨날 개 같은 소리나 시벅시벅 하다가, 나 잔다, 잘 있어, 이렇게 하고, 잠만 자고. 다 좆밥이에요, 안고독방. 아니, 말고. 신밥 팬티인가요? 좆밥들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지지 않죠. 싸워 나가는 좆밥. 나는 내가 바라는 내 팬의 이상적인 것들. 좆밥이어도 돼. 근데? 좆밥이어도 되는데, 적어도 맞서려고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에든. 진짜로. 찐따여도 상관없어. 근데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서 강하게 키웁니다. 진짜 찐따인 것 같으면 조리돌림 존나 합니다. 안고독방 힛갤러 있는 거 보면 좆밥 맞긴 하네. 맞죠? 싸워나가는 좆밥. 오빠 중국어 할수 있어요? 我想买几件衣服。수족냉증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손이 뜨거워요.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제 마음의 온도 273.15도기 때문에. 절대 0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손은 태양의 손. 뭔 뜻이에요? 옷 사고 싶다고요. 나도 안 들어가야지, 무섭당. 좆밥 새끼들은 세상에 남겨놓으면 안 돼. 손봤던 너무 뜨거워 완전 뜨거워 완전 오늘은 내 생일이야. 신바님 신바콘 73개나 팔렸어요. 날 병신으로 만들려고 73개나 팔았구나. 고맙다. 몇개 구걸할 수 있어요? 몇개 구걸할 수 있어요? 내일 머리 감고 학교 갈까요? 학교 갈때 머리는 좀 감아라. 어? 대가리에서 그 간장 냄새 난다. 힙겔 어때요? 힙겔 안 봐요. 그게 그렇게 되네. 그럼 그 새끼들 그 좋은 데 쓰려고 가져왔겠어. 이 자식들아. 여러분 4시까지만 딱 하고 잡시다 우리. 졸려갖고 힘들었어요, 오늘. 아, 피곤해갖고. 학교 갈때 모자 쓰는 게 국룰이죠? 야. 머리 안 감으면 머리에서 간장 냄새 나, 여자애들. 저는 머리 안 감고 학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머리 안 감고 면도 안 하면 나 학교 안 감.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뭐 꼴리는 만큼 잡니다. 레슨 하기 전까지. 진간장. 잠안 왔었겠다면서요. 이제 졸려요. 성실하시네요. 그럼요. 방학 때뭐 해야 되죠? 쉬어야지. 어쩐지 씨 하루 안간 건데 살짝 돼지갈비 냄새 날때 있었음. 리얼? 돼지갈비가 돼지랑 그 간장이 섞였을 때 돼지갈비 냄새 나면은 머리를 안 감으면 간장 냄새 나는데 돼지갈비 냄새가 난 거면은 당신이 돼지인가 보네요. 님 라방을 안 보면 잠이 안 와요. 새끼들 손 타가지고
방학 때는 손심바 노래 듣기. 간장 찌롱 내래. 네. 정말요? 맞아. 하루의 마무리 신발 라방으로 끝내고 있어요. 기분이 나쁘지 않네. 이 새끼들 아주 손 타가지고. 간장 찌릉내란 말이 좀 부담스럽네. 길들여진 건가요, 소름? 그루밍. 손이 자꾸만 가는 손심바 노래 듣기. 솔직히 제 노래가 손이 자꾸만 가진 않죠. 정신 나간 새끼들이랑 맨날 듣지. 손 타다 못해 떼탐. 손떼 탔어요? 저 지금 양말 신고 자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발 시려면. 그루밍 조심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참 조련이다. 오늘따라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랩 계속 들으면 기빨려요, 어떡하지? 아, 배 너무 아파요. 큰일 났네. 수면 양말 두개 신었는데, 발이 참. 레진. 나스 사진을 해놓으면 안 될까요? 나스가 좀 너무 멋있는데. 나스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스가 진짜 개멋있어요. 니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씨. 배 최대한 뜨뜻하게 하고 주무세요. 오늘도 귤 먹었나요? 아니요, 오늘 안 먹었어요. 안티하이브, 이거 안티하이브라 했나요? 네, 안티하이프. 안티하이프. 안 되는데, 오늘 그 치즈브라운 드셨나요? 아니요? 안 먹었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볶음밥 먹고. 그 즉석 떡볶이집 가갖고 먹고 또보게치 떡볶이집이라고 홍대에 있는데 되게 맛있거든요. 여자친구가 그거 좋아해서 그거 먹고 그 QM이랑 뭐 이것저것 먹었어요. 제이지 나스랑 몇년 동안 티셔츠 했다던데. 네, 그럼요. 나스의 멋짐이요. 나스는 일단 아미 자켓 스트리트웨어를 입고도 저렇게 족간집니다. 나이 50살 가까이 되는데 랩 존나 잘하고요. 나스가 20살쯤에 냈었던 일메틱 1994년에 나오고 힙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눠버린 앨범이에요. 개샹 쩐쩐다고 부를 수 있죠. 야 이제 자자 얘들아 자자 자자 잘자 얘들아. 저또안 궁금하면서 씨안 궁금하면서 존나 오랜만에 친구시잖아. 50살 거의 다 됐죠.